1조 5천억 원대 투자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 지역에서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의 재단이 120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할 동안 지역 의료 환경계에서는 투자하지 않았다며 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짬을 낸 병원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북 북부 지역을 전국 최악의 의료 환경으로 내문 병원 재단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재단은 1조 5천억 원대 투자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투자했다 상환받지 못한 상태. 학교재단의 사모펀드 투자는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부까지 나서 검찰의 월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비판한 가운데 최근 전 재단 이사장의 검찰 골프 접대 수사무마 로비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모두 병원 정상화를 위한 투자 요구가 거절당할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반토막으로 200병상 규모로 민간 중소병원보다 못하게 운영하는 대학병원은 여기 하나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옵티머스 사기 펀드에 120억 원이나 우리들 몰래 투자합니까? 또 숙련된 의료진의 이탈 등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 충주 병원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85%가 연임 반대를 투표로서 여론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국법인 이사장은 옵티머스를 고발한 우리 노동조합을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병원장을 다시 연임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재단은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사립학교법상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익형 재산으로 명시되지 않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고 수사무마를 청탁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 충주병원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증축 투자 경영 컨설팅 과정에서 일어난 노사 갈등을 병원장 퇴진으로 몰고 있다며 법인 투자금으로 응급실과 주차장 신설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노조는 검찰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 노조도 오는 9월 공공의료 확충과 건국대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